대학가에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자칫 들뜬 마음으로 음주와 폭력 사고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런 가운데 도내 한 대학교가 사고 없는 안전한 캠퍼스 만들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소주 8,000병과 함께 시작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성폭행에 손가락 절단 사고까지. 대학가 새 학기에 각종 사고는 올해도 반복됐습니다. 총학생회 간부와 대학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건강한 학생문화창조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새 학기 각종 행사에 지나친 음주 문화를 없애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사발주라든지 뭐 의리주라든지 또뭐 늦게까지 또 음주를 하는 그런 문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문을 탐구하는 대학생이 됐지만 인사 잘하기와 같은 예절 교육은 다시 시작됩니다. 금연을 실천하자는 각오도 다져봅니다. 이런 노력들은 강의실 분위기까지 바꾸며 학구열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의실에 도착한 학생들은 스마트폰부터 꺼내 출석 등록을 합니다. 제가 2, 3분 수업을 늦게 들어가면은 그 전에 제 이름이 불리면은 교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냥 제가 직접 출석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감이 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접속이 안된 학생들만 확인하면 출결 확인은 끝입니다. 지은이는 폰 변경 정보가 바뀌어가지고 아, 지금 아직 안 되는 상태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리 출석, 흔히 대출이라 불리던 대학생들의 오랜 악습은 이제 추억이 된 겁니다. 그 출석과 관련된 시간 때문에 손해보는 부분도 당연히 줄일 수 있어서 그 학생들한테 그만큼 더 충실한 교육을 할수 있다는 효과. 술을 줄이고 예절 교육, 똑똑한 강의실 문화는 학생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학기 각종 단합대회와 연수에서 술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음주 문화 대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학생과 학교 측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